되게 청년들이 되게 많이 있네요, 교회에. 그러게요. 너무 경청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죠.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기록하다 나선길입니다. 9월에 채널을 오픈했는데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무슨 날입니까? 수능이죠. 점점 더 치열해져가고 있는데 우리 수험생분들 눈앞에 놓여진 수능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있는 우리의 목적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수험생분들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 봐줘서 고맙긴 고마운데 이것만 보고 끄고 공부하자. 링딩동. 내일 다녀올 교회는 이정규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시광교회입니다. 그럼 홈페이지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시광교회의 이름의 뜻은 영광을 보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홈페이지가 어두운 우리와 우리를 비추시는 빛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네요. 한마디로 Black and White. 조금 특별한 게요, 배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방문한 비신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길 원하시는 그런 목사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시광교회는 도시를 섬기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현재 이 두 장소에서 예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앙이 없으신 학생들부터 또 관심을 가지게 되신 직장인 분들까지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내일 구로로 가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로? 뭔가 말이 좀 웃기네요. 주일에는 현재 요셉을 주제로 시리즈 강의 설교를 하고 계시고 앞에서 말했던 신촌에선 이제 비신자 청년들이 이제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주제들로 조금은 변증적인 설교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목회서신을 올려주시나 봅니다. 아까 이야기한 신촌에서의 소식이 있네요. 비신자들의 회심과 결단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시광교회 정말로 응원합니다. 시광교회는 301호입니다. 301호 3일째. 여기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어디요? 저 비회심 별이었어. 아 여기 옷 가게요? 예예. 예. 오늘 노는가 봐, 그지? 그 오늘 처음 오신 거. 네. 그럼 제가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럼 저 어디로 가야 될지 한번. 아, 네네. 지금 여기 일로 오십니다. 처음 온 거 어떻게 아셨는지. 아, 처음 오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런 거 있어요? 네네. 그럼 원래 이렇게 항상 안내를 이렇게 맡아서 해주시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사랑이었나요? 아, 그... 고맙습니다. 그렇게 놀라세요. 새로 오신 분. 아, 네.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아, 그래요? 아니요.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가자. 나선길. 제 이름 모르셨나요? 네. 아, 이름 어려운데 되게 네. 능숙하게 읽으시네요. 99289. 이걸 읽으시면 어떻게? 오늘 하루만 오신 건가요? 아, 이렇게 하면 되나요? 여쭤본 거 예배 끝나고 네. 저희 이정수 담임선생님 잠깐 만나는 시간 있거든요. 아, 네. 그때 이 안쪽에 보시면 여기 핑크색 있는 저분 안으로 들어오시면 같이 만남 가지시고요. 아, 네. 네. 저희 예배 중간에 성찬을 누르면 네.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어떤 성찬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좀 드릴게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너는 의미 있고 사랑받고 그리고 인정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를 자랑하는 존재가 아니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존재가 될 거야.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꿈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요 결국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분도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아니,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들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예수님도 하셨네. 그분의 피를 드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우사님, 잠깐 네네. 대화 가능해요? 아, 네네네.
여기 제 방입니다. 아 여기요? 네. 아 사진과 같은 포즈 한 번만 그럼 취해주실 수 있어요? 꽃이 있어요. 아 꽃이요? 아 싱크로율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그러니까 친오빠. 아 친오빠. 아 남매구나. 네. 유씨 집안. 네. 네. 저만 완전 이방인이네요. 저도 이방인이에요. 아 그래요? 가산에서 카페예요. 뭐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이야 그럼 뭐 하세요? 옆에서 네, 맞아요. 일을 하고 있어요. 와 재밌어요 카페? 아 저 커피 진짜 좋아. 아 힘들어요. 네,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치 맞아. 네. 특별히 다른 교회랑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건 복음이거든요. 물론 모든 교회가 복음을 소중히 여기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기독교를 윤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지 말아라. 근데 물론 당연히 기독교에도 윤리가 있죠. 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야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거든요. 저희가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고요. 잘 안내해 주실 거예요. 여기 서금옥 전사님, 세가지 분당 전사님이거든요. 서금옥. 네. 금이야, 옥이야. 멀티사이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좀. 아, 신촌에 올해 3월부터요. 네. 불신자들 대상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기 구로에서 개척 멤버를 받았어요. 24명. 아. 이 개척 멤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계속 떠나고 있는데 어떻게 청년들이 되게 많이 있네요, 교회에. 그러게요. 시광교회 한 번만 소개, 혹시 교회 찾고 계신 분들한테 가능할까요? 네, 좋은 교회 많으니까 많은 좋은 교회를 잘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방문해 주시면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시로 저 사람이 날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도 수시로 그래. 오전도사님이 나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어색해. 나를 안 좋아하는 거 같아. 여러분들 정작 힘든 거는 교회에서 말 못하죠. 정작 그 깊은 상처를 나누지 못할 때가 많죠. 그 안에 내재된 수치심 때문에. 신앙부에 대한 이미지 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저도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고 이제 아버지 목회하신 그 아버지 환경에서만 자라다가 그 의심을 갖고 계속 목사님 설교부터 이제 정보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 새 신자를 보고 웃어줬던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다니고 교회만 30분 계속 그러면 한 주씩 다니신 거예요? 네. 외로우시지 않았어요? 외롭긴 했는데도 일단 아, 저 요즘 외롭거든요. 아, 이런 걸로 인사! 그래도 너무 공감해내는 게 저도 학교 전공이 신학이어가지고 아 맞아 맞아 진짜 안 웃어줘요. 그냥 지금 가게를 좀 활용을 해서 좀 소개팅 같은 거를 추선을 해볼까 싶어서 그럼 1회 이제 해보고 2회 하지 않고 했는데 인원이 좀 부족해서 혹시 위치가 어디예요? 야, 넌 안 아니 저 말고 저 말고 저 말고 왜 우참하세요? 왜 우참해요 계속? 재미는 있어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지켜보진 않아요. 부담스러워지니까 저는 그냥 제 자리에서 그냥 들리는 것만 들어도 저도 참여를 좀 하고 싶긴 한데 하면 아 본인도 참여하고 싶어요. 그게 목적이었구나. 소개팅 이야기 나오고 너무 심각해지셨어요. 너무 갑자기 너무 아 근데 이게 많으실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저 모쏠입니다. 결혼에 대한 좀 비전은 있는데 비전이구나. 아 역시 신학. 어디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식당이 있는 교회 다 같이 먹잖아요. 나가서 먹자고 하면은 이제 나가서 연애하고 그게 된다고 하더라고. 거기까지도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아 거기까지도? 아 형님 너무 경청하시는 거 아니에요? 열악도 아니죠. 오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어린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저의 룰이에요. 그게 아, 하나님 안에서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이 흔히 말하는 본인이 노땅 야곱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요셉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인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라는 질문이었는데 저는 조금 반대로 아 나도 사실 꿈이 이루어졌구나. 이 안에서 제가 해야 할 사명이 뭔지를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나그네 잘 된 거예요. 아 약간 혈액 지었어.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정말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오늘 시광교회에서의 예배와 조별 모임까지 모든 일정을 마친 상태인데요. 아, 게스트가 한 분 계십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가능할까요? 네, 저는 시광교회 개척할 때부터 있었고 지금은 집사 임명을 받아서 88 올림픽도 네, 보셨다고요? 맞습니다. 호돌이랑 손도 잡았고요. 시광교회에 나올 마음이 생겼지만 네. 또 두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할 그런 분들을 위해 한 말씀 가능할까요? 그럼요. 네, 시광교회는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가지지 마시고 마음껏 오십시오. 웃으면서 환영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시광교회를 네. 이제 만나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광으로 이행시 가능한가요? 이거 지금 녹음 다 되는 거지? 되고는 있는데 알겠어요. 얼굴은 절대 안 나오게 해주세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